너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한테 질문할 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숫자 있잖아. 2600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 말잘 들리세요? 누구시죠?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근여라고 합니다. 또 왜,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니어골 작가라고 합니다. 또? 그림만 그리세요? 연기는 안 하세요? 배우? 배우도 해야지. 배우 정은혜입니다. 배우 정은여라고 합니다. 영이에요. 전 영옥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정은혜 배우께서 영화를 찍었어요. 니 얼굴이란 영화인데요. 짠! 개봉은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예! 꼭 풀어보세요. 잘한다! 그래서 오늘 시사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희한테 말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왔어요. 영희 만나려고. 잘했어요. 너무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보고 싶었죠? 그래갖고, 오늘부터 예매창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6월 23일, 니 얼굴 영화를 벌써 예매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진짜 극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니 얼굴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은혜씨? 니 얼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그랬던 그런 영화. 은혜 몇 년간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몇 개월간 지켜본 은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은근히 유머러스하고, 팩폭도 잘하고, 그 정도로 솔직하고, 맑고 순수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은혜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은혜랑 대화를 하면. 분명히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굉장히, 영옥 영희 예피는 되게 슬펐었잖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즐겁게 많이 웃다 가실 수 있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미리 볼 거지만요. 목요일 날또 이제 저희 가족들 모두 모시고 가서 볼 예정입니다. 예쁘대, 영이야. 예쁘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님, 언제부터 연기하셨어요? 제주도에서 했어요. 15살 때도 영화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쵸? 15살에 했었어요. 드라마는 이번에 처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하셨죠? 그럼요. 너무너무 잘하셨죠? 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혼났죠? 헐. 소별이도 들어왔다, 소별이. 별아, 안녕이죠. 별 안녕. 안녕, 별아. 봐봐, 영어 언니, 영 언니 보이지, 글씨? 별이야. 정은혜 화가님, 정말 작품 전에 가보고 싶어요. 8월에 포옹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 예정이에요. 그쵸? 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극성 팬이에요, 극성 팬. 8월에 꼭 보러 오세요. 은혜가 니 얼굴 은혜 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은혜의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랑스러운 은혜 모습 많이 봐주세요. 헬로, 외국 사람들 지금 와. 헬로. 소민 씨, 감사해요. 영화 꼭 보러 온대, 영희야. 정은혜 배우님이 연기하는 니 얼굴이 23일 목요일에 개봉하네요. 니 얼굴 은혜 씨 구독하고 있대. Hello from Australia. 호주 분이 인사했어. Hello 해줘. Hello. 감사합니다. 은혜 씨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죠?
오늘 조영진의 그 뉴스 브리핑 SBS. 아, 아까 기사 올라온 거 그거 오늘 한 거예요? 아, 생방송을 했어? 안 떨렸어? 멋지다. 이따 봐야지. 전시 오고 싶으시대. 이게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드리자. 니 얼굴 영화는 언제 개봉하죠? 23일.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너도 얘기해야지. 보러 와주세요 해야지.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네, 은혜 씨의 작품은 8월에 또 전시회를 여니까 그때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야,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작품들은 다 어떻게 했니? 나 그림 그려준 거다 어딨어? 왜난안 줘? 응? 왜나안 줘? 그 칼라 그림? 아니, 영옥이 어린 시절부터 아, 그렸던 거. 아. 그거 너가 갖고 있어? 아니, 그 드라마 팀한테 줬어요? 네, 제작팀한테 줬어요? 제작사에서 샀어. 사가주셨구나. 내 사가지고. 얼굴을 그렇게 내가 사야 되는데. 사랑한 내용이야. 우리 사랑해요, 아. 아저씨. 사랑해요. 네, 목요일에 니 얼굴 꼭 보러 와주세요. 보러 온대. 은혜님 화장하신 거 보기 좋아요. 은혜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분 있었어. 오늘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시느라 더 예쁘게 하고 있으셨대요. 근데 은혜는 메이크업 안 해도 예뻐요. 저희는요, 용산 CGV예요. 오늘 시사회가 있거든요. 나중에 서로 또 드라마로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은혜야, 드라마 출연하면 나도 좀 껴줘. 알았지? 생각 좀 해줘. 고마워. 메이크업 예쁘대. 예, 감사합니다. 은혜 씨는 오늘 뭐지? 주인공이라서 또 이제 오시는 손님들 인사드리러 가봐야 한대요. 맞죠? 저 잘하죠, 진행. 아버님. 아니, 감독님. 니 얼굴. 마지막 한 번만 더 말해. 니 얼굴 6월 23일에 개봉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영희야 잘하는 말. 지금 사랑해요. 바로 예매해 주세요. 오늘 예매창 열렸어요. 바로 예매해 주세요. 은혜 보고 모두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뿅. 보러 와주세요.